수종의 색이 변화할 때 영향을 주는 색깔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언급해드리면 이런 수종들은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아 적기이다 지금 채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수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채취해야 되는 시기를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드나무, 자작나무, 사시나무가 있어요. 버드나무, 자작나무, 사시나무는 색깔 구분 개념이 아니라 뭐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되면은 이게 그 특정 기간에 성숙을 딱 완료하는 그 순간부터 단시간에 그 종자들이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두둑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들은 꼭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자 채취 방법이 있는데 종자 채취 방법에는 요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하는 그 종자 채취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단계들이 있구나 정도만 짚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 그냥 같이 한번 보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벌도법 단어 그대로 그냥 익히시면 되는데 벌도법은 말 그대로 그냥 그 나무 벌도에서 잘라서 채취하는 거. 절지법은 그 결실가지 기부를 어떤 중간부를 잘라서 이제 채취하는 방법. 뭐 장대 따기 장대 이용하는 거, 후토 따기는 그냥 손으로 후토 따는 거, 송이 따기는 말 그대로 뭐다 하나하나 송이 째로 따는 방법.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가볍게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중요한 내용 이제 종자의 탈종 및 정선을 볼 건데, 자, 종자의 건조란 게 있습니다. 건조. 우리가 종자를 그냥 놔두게 되면 아까 처음에 이제 말했던 내용 중에 너무 과숙하게 되면은 부패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놔두려면 수분을 조금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 수분이 원래는 이 종자에 있는 내부에서 수분이 많을 경우 이 수분을 빨아먹고 아 이제 내가 자라면 되겠구나 지금 주위에 물이 충분하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지들끼리 유전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적게 되면 얘들이 그냥 쭉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수분을 건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방법으로 양광 건조법과 반음 건조법, 인공 건조법이 있는데 양광 건조법은 햇빛 양광 햇빛이 충분히 이제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쪽에 그냥 쫙 넓으러 놓는 겁니다. 햇빛 쫙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대표 수종으로는 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회양목, 요런 것들이 양광 건조법에 적합한 수종들이다. 자, 반응 건조법은 뭐다? 햇볕이 약한 곳에서 통풍이 이제 바람이 잘 드는 이런 수종 같은 경우 보통 햇볕을 너무 직접 받으면은 약해요. 애들이 그래서 햇볕을 너무 받으면은 뭐 제대로 된 종자의 능력을 발휘 못하는 수종들입니다. 자, 대표 수종으로 오리나무, 포플러, 편백, 참나무류 등이 있다는 거. 인공건조법은 건조기를 이용하는 건데 그냥 온도가 한 이 정도 범위로 하면 되겠구나. 얼마? 25도에서 40도 정도 유지를 하면 되겠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요한 걸 또 줄여봐야죠. 자, 뭐 인공건조는 그냥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세 개 중에 굳이 뚫으려면 또 저는 양광과 반음을 반드시 좀 익히라고 말씀을 드려요. 양광은 그냥 뭐 햇빛 받는 거다. 반음은 그냥 햇빛 좀 놔두고 바람으로 하는 거다. 요 특징은 아마 외우기 쉬우실 건데 수종, 요 두 가지 수종은 반드시 구분을 해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보면 종자의 탈종이 있어요. 탈탈탈 터는 건데 종자를 빼내는 방법이에요. 자, 탈종 빼내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건조 봉타법. 때리는 봉타하면 뭔가 때리는 것 같죠. 부숙 마찰법. 뭔가 숙성을 시켜서 약해졌을 때 마찰을 이용해서 까는 느낌이고 도종법, 구도법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하기 전에 주요 포인트를 또 제가 잡아드리면은 부숙 마찰법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부숙 마찰법. 자, 건조 봉타법 같은 경우에 막대기로 가볍게 때려서 씨를 빼는 거다. 대표 수종으로는 낙하씨, 박태기, 오리 등이 있더라. 부숙마찰법은 부숙시킨 후에 마찰을 이용해서 과피를 분리하는 건데 대표수종으로는 은행, 벚나무, 비자, 가래나무 등이 있더라. 도종법은 정미기에 넣어서 깎아내는 거다. 도종하는 거다. 그래서 대표수종 온나무가 있고 구도법도 구도, 절구를 이용해서 찢는 거, 공유로 찢는 건데 온나무, 아카시 등이 있더라.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하면서 나오는 내용은 부숙마찰법입니다. 건조도 다음 내용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안 되면 이런 거라도, 안 되면 이거라도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시면 이제 종자의 정선이란 게 나와요. 정선. 정선은 뭐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가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빼내겠다. 양질의 것만 빼내겠다. 좋은 것만 빼내보자. 자, 정선이라는 것은 종자 외에 협잔물, 뭐 쭉정이, 나무 껍질, 모래 등을 제거해서 우리가 원하는 종자만, 양질의 종자만 얻는 방법을 말한다. 자, 보시면 입선법, 풍선법, 뭐 사선법, 액체선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건 입선법과 풍선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선법은 굵은 종자나 열매를 손으로, 입선이에요. 손으로 집어내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 사항은 뭐다? 입선법에 관련된 수종이에요. 자, 열매기 때문에 뭐다? 밤나무 크죠? 호두나무, 호두 크죠? 상수리, 칠엽수 등이 대립종자, 대립종자에 적합한 방법 뭐다? 입선법이다. 자, 풍선법은 날개미 가벼운 과피, 쭉정이 이런 것들을 분리할 목적이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해 날려보낸다. 대표수종으로 소나무, 가문비, 낙엽송 등이 있더라. 자, 사선법이란 거는 채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뭐 밀가루 채처럼 채 치는 거, 이런 사선 모양의 채가 있는데 거기에 딱 걸리고 필요한 것만 빠지게, 그러니까 크기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종자 크기만한 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선법만으로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사선법으로 한번 그냥 걸러주고, 1차 방법이에요. 걸러주고 그 다음 다시 다른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비 과정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액체선법은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에 이용되는 비중값을 이용한다. 물에 하면은 뭐 뜬다든지 가라앉는다든지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종자에 따라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께서 종자의 어떤 채취, 그리고 탈종, 정선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죠. 종자의 저장부터 해가지고 좀 다음 내용 쭉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부분에서 조금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